바디 형 멋있. 아유 꼬리 작은 듯이네. 지금 참 생새우를 구하기 힘든 시즌인데 여기 선장님께서 와 힘들게 구하셔가지고 자 이놈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.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꼽는 겁니까 이게? 여기가 뇌가 있어요. 예. 뇌를 피해서 꼽았어요. 뇌를 피해서? 네. 아 뇌를 꼽으면 큰일 나네. 죽어요 금방. 아 여기 브레인이 있네 여기. 여기 저 까만색 북발이는 직접 잡아 먹어야 제맛이지. 가볼까요? 어 뭐지? 아 쏘면 가세요. 아 제발 북발이 형님이길. 그래도 반갑습니다, 또명. 이야. 와, 뭔가 왔어. 오우, 뭐야, 이거. 오우, 흠 쏜다운데. 에이, 뭐. 그냥 정봉이 큰 거 아니야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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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, 드디어. 잠시만. 와, 대박. 와, 드디어. 북발이. 아. 반갑습니다 바리 형님. 아 됐다 됐어. 해냈습니다. 아 또 우리 반갑습니다 바리 형. 우후 바리 형 멋있. 아유 꼬리 작은 듯이네. 뭘까. 아유 엄청 크네 이거. 와 소면 사이즈 좋다. 반갑습니다 댕이 형. 아 우리 바리 형 반갑습니다. 집에 가자. 안녕.
자, 오늘의 시식자분들을 모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구미에 사는 영이라고 해요. 아, 영희씨 반갑습니다. 네. 아, 저도 구미에서 온 옥이라고 합니다. 옥이씨! 자, 오늘은 쉽게 뭐냐, 회 맛을 보는 거예요, 사실은. 회 맛을 보는 건데 어떤 회인지는 저희가 알려드렸어요, 안 알려드렸어요? 모르죠, 그죠? 근데 너무 불안한데 지금. 불안하죠. 너무 불안한데. 아니 일단. 예. 아 그러면 그냥 먹어볼게요. 살짝만. 난 이거부터 먹어볼게. 너무 두꺼워. 난 안 찍고. 안 찍고? 생으로? 좋아. 맛을 제대로 보겠다. 아, 좀 긴장된 순간입니다. 이게 과연 해 맛이 어떨까?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. 이 해맛의 어떤 어때? 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네. 맛있어. 맛있다. 아 진짜? 난 이것도 그냥 먹어보겠어. 아니 이거 엄청 맛있대. 얘는 쫄깃쫄깃하고 얘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살진 쫀득한 맛이 있고. 그러니까 식감 따지면 얘는 약간 봄 씹는 그런 찰진기가 나고 얘 먹었을 때보다는 얘가 조금의 그 생선의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얘의 그냥 그 특유의 향이 좀 나는 거야. 아 어느 것이 더 맛있어요? 이건 뭐 개인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. 난 얘.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. 난 얘가 더. 혹시는 지금 둘 다 맛있는데. 와 구분 못 하겠어. 자 지금 이 회가 무슨 회인지를 공개해. 자 첫 번째. 흰색 접시에 있는 회는 나름 횟감으로는 고급으로 쳐주는 쏨뱅이 회입니다. 쏨뱅이? 예. 맞습니다. 사실 쏨뱅이 까만색 접시는 뭐냐?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북발입니다. 나 둘 다 처음 들어. 북발이도 처음 들어봐? 너도? 아니. 그러면 이게 북발이고 이게 쏨뱅이에요 사실. 지금 오기는 그냥 배채우려고 온 사람. 자 마지막 한 점.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국발이가 최고네요. 송 셰프가 서비스로 준비한 요리가 오예! 오예! 와우! 우와! 뭐야? 야. 녹지? 녹는다. 정신 못 차린다 이거. 그래. 오빠 정신 좀 차려. 요즘 갈비 뜯어 먹겠어. 와. 아 근데 진짜. 그거 좀 쳐먹을래? 아니 보통 사람들 항상 볼 때 자기 얼굴 잘 나오는지 보고 하거든? 지금 먹기 바쁜데 카메라 한 번 안 쳐다보네 와 먹기 바쁜데 아 얘들 대단하다 진짜 아 정말? 진짜 맛있다 우리 샴페인 거 좀 치워볼래요? 진짜 아이고